최신 기출문제 1의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회계관리의 전표 입력에 일반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4월 25일.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가입하고 있는데 당월분 퇴직연금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문제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해야 될 내용은요, 이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같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이라고도 있죠?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하죠. 연금 상품을, 얘는 직원 계좌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것이므로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이쪽은 회사 계좌에다가 연금을 불입하는 것이므로 예, 자산 처리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수익이 생겼을 때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므로 예, 자산으로 처리하고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죠. 예. 그래서 두 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여하고 급여. 예, 정답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에 영업직은 판관비, 퇴직급여. 자, 그 다음에 생산직은 제조원가 처리해야 되므로 508번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1일입니다. 공장 건물 청소원인 김갑순에게 인건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된 온천징수 세액은 없으며 동 금액은 잣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자, 일용직 근로자는 예, 급여 지급 시 잣급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제 공장 건물 청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제조원가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잣급,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예. 자, 이 거래를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지금 출금으로 넣었는데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3번 보겠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액면가액 1억 원인 3년 만기 사채를 1억 60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라고 쓰고요. 액면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 쓰고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크면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사채나 주식을 발행할 때그 금액은 액면 금액을 씁니다. 쓴다는 거, 예.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라고 쓰고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쓰죠. 액면금으로 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은 돈부터 써보겠습니다. 저는 거래자료를 차변 대변수로 입력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력 순서는 대변에 사채가 되겠고요.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므로 1억. 자, 비싸게 발행했으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주식회사 서울상사에서 발행한 만기 3년이 채권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였다. 당사는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 이럴 경우 그 채권의 이름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하단에 박스를 보면 금액은 1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채권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나와 있죠. 3만원. 다 보통의 금액에서 이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만기 보유증권을 떠올려야 되겠죠? 이거 보고. 만기 보유증권.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은요, 자산,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즉,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취득 원가로 처리.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자산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 중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 제외하고는요, 그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다 자산 처리합니다. 단 단기 매매증권만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만기라고 쓰면 계정 과목이 두 개 뜨는데, 당좌 자산, 즉,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124번, 당좌 자산으로 처리하고요. 자, 그러지 않으면 181번 만기 보유증권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취득을 했고, 예, 3년짜리니까 181번 되겠죠? 예, 투자 자산의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181번은. 이게 투자 자산입니다. 이게 3년짜리인데, 이제 내년 되면 2년이 될 것이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1년 되겠죠. 이제 그럴 때,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가 되면, 그때는 이제 124번 만기 보유증권으로 변경합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 만기 보유증권은 투자 자산 181번만 되는 겁니다. 자, 합쳐서 103만원 넣으시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월 3일입니다. 당사의 제품 원가 10만원, 판매가 12만원짜리를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했다.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냐. 제품은 재고자산이죠. 제품은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재고자산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재고자산 조결안에 타계정 대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이게 타계정 대체 거래고요. 타계정 대체 거래 처리할 때 이제 원가로 처리하죠. 원가 10만원짜리 가져다가 다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조결안에 8번을 넣습니다. 이거 판 다음에 12만원 받는 것이다 라는 거고, 현재 창고에 있는 이 제품은 10만원짜리니까 10만원짜리를 지금 다른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원가로 처리가 돼야 돼요. 예, 원가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타기장 대체 거래는 해당되는 온가의 재고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쓰는 것이므로, 온가로 써야 된다는 거 금액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조변에 팔바 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2월 10일입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 자동차 2000cc 1500만원에 주식회사 경기자동차에 구입하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2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만원 제한 나머지 대금은 다음 달부터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증명서류를 보십시오. 세금계산서죠. 두 번째 사물건을 확인합니다. 승용차 샀어요. 2000cc.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물건이 공개될 때 매입의 과세입니다. 그런데 공개가 안 될 때는 매입의 불공이죠. 그래서 54번 불공이 돼요. 이런 거 시험장에 답을 써오실 때 이걸 먼저 쓰십시오. 이렇게요. 예. 자, 그리고 계약금의 이름은 매입과 관련된 거니까 매입과 관련돼서 계약금은 주는 것이므로 선급금, 매입과 관련된 계약금은 선급금입니다. 처리하고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거는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시험을 보시고 그날 저녁에 답안이 공개되니까 채점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채점을 위해서 답을 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점하는데 이상 없어요. 예. 그리고 학습할 때도 이렇게 쓰고 예,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승용차 구입과 관련해서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개가 안 됩니다. 1000cc 이하까지는 공개되는데 1000cc 초과권은 공개 안 되므로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승용차는. 그래서 비영업용이라 하면 영업활동에 쓰지 않는 승용차를 말하고요. 여기서 영업부서라고 그래서 영업활동에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영업용이라고 세법에서 말했을 때는 영업용이 아닌 이런 뜻이고요. 영업용이라고 그러면 영업활동에 쓰는 그 승용차라고 말할 때 다음과 같은 업종을 말하죠. 운수업, 그 다음에 운전학원, 자동차 제조 대리점 이런 거, 예, 자동차 대리점 같은 거, 예. 긴급 출동 차량, 무인 경비회사, 자. 또 더 쓰면 자동차, 렌트. 자, 이런 회사의 차가, 이런 회사의 승용차가 차를 사왔을 때 공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고 여기 해당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승용차를 사면 그 cc가 1000cc 초과됐을 때 무조건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영업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죠. 영업용이 아님. 이 영업부서에서 쓴다라고 그런 영업용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매입의 불공. 불공은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될 때 그럴 때입니다. 1500 경기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랬으면 전자란에 열을 쓰시고, 불공사유에서 3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고릅니다. 품계에 혼합하고요. 차량 운반구. 부가세가 공제 안 되므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처리합니다. 대변의 계약금, 선급금 150.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입니다. 개인 소비자 김미선에게 제품을 88만원 부가세 포함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기존에 발행하였던 상품권 100만원을 수령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상품권 주고 물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상품권 계정은 선수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명서류는 뭘 발행했죠? 예, 현금영수증이잖아요. 예, 현과 처리하는 겁니다. 현과. 따라서 매출의 현과가 되겠습니다. 매출의 현과 22번. 자, 이걸로 입력합니다. 먼저 증명서류를 보고 유형을 골라야 돼요. 판 물건의 이름을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을 쓰실 때 기본값으로 예, 건별, 카과, 현과는 환경등록의 기본값으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가액자리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 즉 공급대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해서 88만원을 넣겠습니다. 자, 그럼 부가세 분리되고요. 김미선 넣고, 저 회계 처리를 위해서 지금 상품권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되죠? 상품권 받은 거는 100만 원짜리고 물건은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이므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그랬으니까 선수금 현금 처리해야 되므로 혼합을 합니다. 차변에 선수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2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3월 31일입니다. 세진상사에서 원재료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짜리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본 아님. 그래서 수기 세금계산서 받은 겁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전자란에 열을 넣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예.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려고 한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이 거래 자료는 해당되는 날짜에다 입력하시고요. 이게 3월이면 일기 예정분인데 이걸 일기 확정 신고 할때 누락하여 예정 시에 누락하여 일기 확정 신고할 때 반영해서 신고하려고 한 것이므로 그 부분까지 처리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 그 신고서에 일기 확정은 4, 5, 6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입력된 것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3월 31일이므로 자료가 들어오지 않죠. 근데 4월부터 6월 거 물건 사고 판거 일기 확정분 이거 신고 할때 반영해서 하고 싶다는 거야.
자, 메이커 관련된 것이고요. 메이커 관련돼서 예정 신고 시에 누락된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12번 매입 쪽에 예정 신고 누락분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라면 37번에 입력을 합니다. 근데 그 자료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고 싶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문제 취재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으므로 매입의 과세입니다. 그 세금 계산서 받고 사온 물건의 그 온재료는 공개받을 수 있거든요. 예. 얘하고 얘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얘도 세금 계산서 받은 거고, 얘도 받은 건데, 이쪽은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온 물건이. 1번 승용차는 공제가 안 됐으니까 이걸로 넣었지만, 지금 3번은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걸로 넣습니다. 대부분 매입한 물건은 공제되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가끔씩 공제 안 되는 물건 나오니까, 54번 불공은 많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공제되니까 51번입니다. 자, 공급가액 넣으시고요. 자, 세진상사. 전자란 통과하시고, 통과합니다. 예. 전자본 아님 그랬으니까. 자, 외상. 외상. 재료를 사오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이거든요. 외상매입금으로 분기하고 싶을 때 2번입니다. 2번 하시면 분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차변에 공제받을 부가세 대금,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외상매입금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면 입력은 끝났고요. 이 자료는 일기 예정 신고할 때 신고서에 반영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누락됐다 그러면 확정 신고 시에 반영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면 상단에 F11 간편 집게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해당되는 라인에다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누릅니다. 예정 누락분을 클릭합니다. 제가 확정 신고 시에 반영해서 하고 싶다면 나오죠? 확정 신고 개시 연호를 넣으라고. 자, 이거 일기 확정 신고에 반영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일기 확정의 개시 연호를 넣으리 2016년 4월이므로 4월이라고 쓰시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누락 이렇게 나와요. 누락분을 반영해 주겠다는 거죠. 자, 이거 신고세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월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요. 신고세 가서 확인해 보면 보시는 대로 자료가 3월분 자료여도 12번, 네, 37번에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에서 사용하면 아주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7월 5일. 주식회사 서울상사의 제품을 3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가 전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서울상사에 대한 당기 차입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회계 처리를 당기 차입금을 하면 되겠죠? 당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매출의 과세입니다. 11번. 판 물건 이름 제품 쓰시고, 세금 계산서 자료는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00만 원 넣으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이므로. 자, 서울상사. 전자라는 이어. 분계는 혼합하셔야 되겠죠? 예. 두개 맞음으로 내버려 두고, 차변에 그 전액을 당기 차입금을 갚아야 될 당기 차입금인데, 그거 없애기로 했다라고 그랬으므로, 당기 차입금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4일입니다. 당사 공장에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한국 주유소에서 휘발유 110만 원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죠. 예. 구입하면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지문을 읽어봤을 때 카드에는 어떠한 단서도 없으므로 카드 전표를 받은 겁니다. 기름을 넣고. 자, 매입에 카드 전표 받으면 카드 과세. 과세 물건이므로 57번입니다. 57번 카과. 자, 이거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건별 카과 현관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넣으면 부가세가 분리되고요. 그래서 금액이 맞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주유소 쓰고. 자, 유형이 카자가 들어가면요. 카드사를 중간에 고르라고 나옵니다. 예, 골라주셔야 됩니다. 대안카드. 자, 회계 처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휘발유 설치 중인 기계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기계 장치라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중에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 휘발유는 자산 처리, 즉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장치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한 거는 기계의 휘발유를 사면서 결제한 것이므로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으로 나오게 하고 싶을 때 분계에서 4번 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미지급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유형이 카과여서 카드사를 갖다가 입력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하단의 계정 과목 맨 밑에만 기계 장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경비내 2016년 2기 확정 과세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수출 실적 명세서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주식회사 경비는 우리 회사고요. 예. 미국 마틴사의 미화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제품을 직수출하였는데 수출 신고는 10월 1일 완료하였고 통관일은 10월 5일이며 산화증권상의 선적일은 10월 6일로 확인되었다. 선적은 10월 6일로 했다라는 뜻이죠. 이게 필요하죠. 예. 이 금액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다음이다. 이거 필요하죠. 예. 두 번째, 1번 도쿄 상사의 엔화 100만 엔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직수출하였는데 수출 신고는 10월 10일 완료하였고 통관일은 10월 15일이며 선적일은 10월 20일에 확인되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이렇게 된다라고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환율이 나옵니다. 환율이. 자, 선적했다라는 말만 나오고요. 대금은 언제 받기로 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요 선적일에 환율로 처리합니다. 선적일로 환율로 물건을 주고 대금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선적일 환율로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언제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물건을 선적했다 이런 말만 나오기 때문에요 늦어도 물건을 선적하고 돈은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적일 이후로 받기로 하면 선적일자로 환율로 하므로 지문의 그 대금 받는 것과 관계되는 내용이 없으면 선적일자로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미국에 판 거는 US 달러 이렇게 하시고요. 10월 6일 거 1100원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에 수출한 거 있죠? 예, 20일자 환율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넣으실 때 주의할 점은 달러는 1달러당인데 엔화는 100엔당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1엔당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1엔당으로 바꾼다면 나누기 100 하면 되니까 1.2 이렇게 됩니다. 1.2가 아니라 12가 됩니다. 예. 동그라미 두개 빼버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11로 넣으셔야 돼요. 이것만 주의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부가가치 메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2번에 수출실적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통화의 단위 혹시 원이었다면 F2를 눌러가지고 해당되는 나라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미국 할때 이렇게 USD. 근데 지금 질문에 통화의 단위가 나와 있거든요. 예, 통화 코드 나와 있어요. USD, JPY라고. 그대로 통화 코드에 USD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1,100원. 자, 5만 달러 넣고. 거래처가 나오면 입력하셔야 돼요. 거래처 코드 자리에 마틴이라고 쓰시고요. 통화 코드에 JPY 쓰시고 10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통화의 그 환율 쓰실 때그 단위는 1엔당, 1달러당 이렇게 다 1로 바꿔서 처리해야 됩니다. 거래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오면 됩니다. 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2기 확정본 대손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손실 공제 그 신고서는요, 6개월치를 신고하는 거죠. 2기 거 신고하는 겁니다. 2기 거.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확정 시에 신고하는 거죠. 따라서 7월부터 12월에 확정된 대손이 있다면 2기 확정 신고할 때 신고합니다. 내용을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일 돼 있네요. 외상 매출금 10월 5일. 사유를 빨리 봐야 돼요. 소멸시효 완성. 세법상 대손사유로 만족해야지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할수 있으므로, 예, 맞습니다. 외상으로 팔았는데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사유에 해당되죠. 두 번째, 11월 3일 받으러 부도 발생. 자, 부도는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지 대손 확정이 됩니다. 이게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난 날이거든요. 즉, 부도가 일어난 날이 11월 3일이라는 말이에요. 부도 확인한 날이죠. 부도 확인한 날, 부도 확인일, 11월 3일. 그럼 날짜를 잘 보면 6개월 후니까 11월 3일부터 그 뒤에 6개월 경과하기로 한 날이므로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즉 5월 4일이 대손 확정입니다. 다음 연도죠. 따라서 이거는 다음 연도 1기에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어.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세 번째, 12월 1일에 장기 대여금 파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자, 이 부분 볼 때, 장기 대여금은 물건 파는 것과 관계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부가세 쪽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부가세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 채권이죠. 예. 그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러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 채권은 그 물건이 상품 제품이라면 외상 매출금 받으렴 이렇게 쓸 거고, 상품 제품이 아니라면 미수금으로 처리했겠죠? 이게 받아야 될 돈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기간이 장기면 장기가 들어간 거죠. 예. 자, 이런 경우에 거래처가 대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낸 거 공제해 주겠다는 게 대손세 공제 신고서입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장기로 대여한 거는 물건 파는 것과 관계가 없으므로 대손 사유는 만족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는 대손세 공제 신고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건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2번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넣으시고요. 10월부터 12일 확정된 날짜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대손 금액에 전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공제받을 세액 10만원이 나오고, 네,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란에서 F2를 누르고요. 예. F2를 누릅니다. 예, 거래처란에서 F2를 누르고 그 다음에 그 거래처에 쓰시면 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내용이 반영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유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거래처란에서 F2를 눌러서 거래처를 입력하는 건데, 만약에 거래처가 없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직접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래까지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저장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6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발행한 거.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생략한다. 집어넣으라는 말이죠. B사업자 나철수 씨에게 제품 550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현금용 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은요, 신용카드만 드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용 수증까지 포함해서 그 발행을 했을 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셔야 돼요. 현금용 수증 발급했으니까. 그다음 주식회사 거수의 제품 990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500은 현금으로 490은 95186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이거 카드 전표 발행이 나오죠? 예. 이거 카드 발행했으니까 넣어야 돼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그랬으니까 99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고, 그 발급을 하고 현금 500 받은 다음에 95181자로 법인카드로 결제를 나머지는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거고 카드 전표도 발행한 거잖아. 이렇게 되면, 예, 이게 중복 발행이에요. 중복 발행을 했다면 그 중복 발행한 금액에 카드하고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같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예.
9월 27일 주식회사 서론에게 제품 880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았다. 이건 카드 전표만 발행한 거죠. 예. 자, 그리고 자료가 다 이렇게 부가세 포함돼서 나온 거는요. 이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말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집계표를 작성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전부 부가세 포함해서 집계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2에 2번에, 아, 부가가치세 1번에, 예,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1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를 넣습니다. 이기예정 789. 예,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아니요 하시고요. 혹시 그런 메시지가 뜨면, 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0 현금영수증 발급한 거 있죠? 이 자리에다 넣습니다. 예, 모든 자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여기다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발행한 거 있죠? 490. 예, 두 번째 거. 490. 여기다 넣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세금계산서하고 같이 발행된 것이므로, 카드 전표 발행한 거에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된 걸 놉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 금액이. 예. 그 다음에 또 카드 전표 발행한 거 있죠? 예, 880. 그러면 880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1370. 자, 모든 자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모든 자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요.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이거 나오면, 예, 수동과 자동을 구분해야 됩니다. 수동과 자동을. 예, 자동 해당되는 거 5가지. 예, 기말의 재고 자산. 자동을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5가지 오시면 돼요. 기말의 재고 자산 붕괴.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설정 붕괴,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설정하는 붕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붕괴,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붕괴, 그 다음에 법인세 붕괴하는 거. 자, 이거 빼면은 다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1번 외화가 나왔으니까 이거 수동으로 넣으셔야 돼요. 2번 보험료 수동이고, 네, 3번도 수동이 되겠네요. 예. 4번 감가상각이네요. 예, 감가상각. 예, 자동이 되겠고, 예, 법인세 나왔죠? 5번. 이거 자동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수동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요. 수동부터 먼저 일반 전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은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런 순서로,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중에는 단기 중에 발생한 손익사에 대한 외화 대여금 900만원, 미화 9,000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대여했을 때 환율로 써놓은 거잖아요. 900만 원 나누기 9,000달러 하면 달러당 1,000원이죠. 대여했을 때. 근데 지금 1,200원이 됐습니다. 자, 200원 올랐어요. 환율이 오르면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므로 지금 200원 올랐죠, 달러당? 1달러당 200원, 200원 곱하기 9,000달러를 빌렸잖아요, 9,000. 그래서 달러당 200원 곱하기 9,000달러 하면, 18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되죠? 회계 관리에 일반적인 변경을 누르시고요. 12월 31일 차변에 단기 대여금 소닉 넣고요. 180 받아야 될 돈을 증가시키시고 대변에 외화 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할 때 이익이 발생되면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11월 30일에 발생한 현금 과부족 80만 원의 원인은 본사 영업부 건물의 화재 보험료 납부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납부한 보험료 중 당해 회계기간 지속분은 15만 원이다. 누락사항을 결산일에 수정 분기하시오. 이 분기에는요,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니까 현금 과부족 이거 없애고 80. 이거 보니까 이거 보험료 납부액을 누락한 거다라고 나온 걸로 봐서 이 현금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장부에다 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분이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화재 보험료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기분 15만 원, 전체 80인데 나머지는 내년 거 선급비용이 되겠어요. 65만 원. 자, 보험료 80을 주고 장부에다 안 써놔서 현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으로 잡았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결산일이죠? 그러면 이거 없애야 되니까 대변을 옮기고요. 부족할 때 차변에다 쓰는 것이므로. 확인해 봤더니, 이 80만 원은 영업부 건물의 보험료 납부액이다. 그래서 보험료 80을 쓰려고 그랬더니, 올해 거는 15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15만 원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 거 미리 지급된 것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험료, 판관비 쓰셔야 되겠어요. 차변의 상급비용.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공장 건물 중 일부를 12개월간 임대하고, 12개월분 임대료 1200만 원을 수령하여 임대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전부 다 수익 처리했다는 말이죠. 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올해 수익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수익 잡았으므로 8개월분은 미경과잖아요. 아니, 경과 안 됐으니까 수정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분기 8개월분 임대료에서 빼야 되므로 임대료 내년치 8개월분 미리 준거 선수수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개월분을 빼면 그 금액이 800만 원 나와요. 전체가 1200이니까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수익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완성된 건물,
7월 1일, 완공일자 7월 1일 조회하여 감가상각을 하시오.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잔존가치형 이렇게 되네요. 이 조회하라고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에 가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등록을 누르시고, 건물, 고두자리에 건물 확인하시고, 예, 건물의 감가상각 금액을 봅니다. 예. 어디 보시면 되냐면, 가셔서, 단기말, 거기, 감가상각 해야 될 거는 12번. 12번 봅니다. 12번. 예. 상각 범위, 여기를 보면 됩니다. 상각각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500만원. 500만원이므로, 500만원. 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2번을 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그 내용이 좀 있어서 잠깐 보면 정액법 내용연수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빨리 나오느라고 해. 못 봐서 내용연수 20 여기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액법은 예, 좌측에서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로 쓸 거는 예, 상각 범위 얘기예요. 예. 최대 500만 원까지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거 이 부분을 갖다 넣는 겁니다. 예.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4번, 5번을 동시에 풀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 치시고요. 자료는 먼저 건물부터 처리해 보겠습니다. 영업부서용 건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가세요. 감가상각비 건물란에 500을 넣습니다. 그래야지 영업부서 거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법인세는 맨 밑에다 넣습니다. 법인세 가셔가지고요. 법인세 기납부세액은 조회할 사용할 거 그런데 조회가 다돼 있어요. 1,000만 원돼 있거든요. 1,000만 원 넣으시고 나머지 전체 법인세가 2,500인데 2,500에서 1,000만 원을 뺀 금액 1,500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토탈 2,500이 되는 거죠. 예. 이걸로 점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예,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온천징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정별인 세대주 입사일자 2016년 2월 1일 국내 근무 사원 등록 하고 정별인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별인 씨는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고 가정한다. 자, 그럼 문제 5번에 1번 온천징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사원 등록을 누릅니다. 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걔를 선택하고요. 정별인 이렇게. 사무직 사원 9번에서 확인합니다. 생산직 여부가 부면 사무직이죠. 예. 그 다음에 세대주는 부양가족 명세에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입사일자는 예,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부양가족 명세를 눌러가지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기 전에 우리가 되고 안 되고를 좀 표시해 둘 필요가 있는데 문제 보시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X, 되는 사람이라는 예,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입력할 때 편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 최소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소득자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공제가 안 된다고 그랬으므로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나오고 있죠. 아들, 딸 공제됩니다. 직계 피속은 일본에 유학 중인데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그러니까 공제가 돼요. 안 되고, 예. 남동생, 장애인이죠? 47세. 장애인은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 금액만 따진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득은 안 나와 있으므로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어머니인데요. 미국에 거주라고 되어 있네요. 부모님은 국내에 거주할 경우에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부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양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본인 넣고 배우자 넣고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비속에는 이제 입양자 포함하고요. 예.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걸 넣는 것이므로 배우자 아들 딸 남동생 남동생은 형제자매거든요. 예, 아버지 어머니 이걸 다 집어넣고 예, 공제가 안 되는 데는 이렇게 X가 되어 있는 거는 불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별인 씨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한다. 이 말을 왜 나왔냐면 정별인 씨가 여성입니다. 보시면 이자로 시작되는 건 여성이거든요. 예.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예, 3천만 원 따져서 하죠. 예. 그래서 부녀자 공제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요, 입력을 하실 때, 해당되는 사항만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4번 선택하면 두 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주민번호 입력 안 하면. 그럴 때 자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세 이하는 자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 자녀란에 체크되도록 하시고, 이탁 관계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예, 시험 보실 때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제 본인 거 되는 거 있잖아요. 부녀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남편은 공제 안될 때니까 부로. 네, 계속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동생은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는 밑에 거 보면 연말 관계 보이죠? 6번으로 넣습니다. 이 번호 보면서 넣으시는 거예요. 남동생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소득 금액 안 따져서 5번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추가 공제가 되는 거죠. 장애인은 장애인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직계 존속이므로 1번으로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공제 안 되는 거, 그래서 3개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은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사원 김정훈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만 입력하시오. 부양가족은 모두 김정훈과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 넣으실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거면 동그라미, 공제받을 수 없으면 X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건 부친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나이 보고 소득 금액은 없는 걸 처리하면 되겠어요. 질병 치료비 의료비죠? 예, 공개됩니다. 나이가 80이니까 이럴 때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경로자란에다 넣어야지 예, 공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경로자란에다 넣습니다. 경로자 모친 이선화 이재민 도끼 성금 이게 기부금이죠? 예, 공개됩니다. 예, 법정 기부금. 네, 그 다음에 장인어른 방송대 등록금이라고 되어 있죠? 방송통신대. 직계 존속의 그 교육비는 공제 안 되므로 X입니다. 장모 연금저축 불입액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만 되므로 안 됩니다. 장모님 명의로 된건안 돼요. 질병 치료비는 예, 되고요. 장모님이 59세밖에 안 되므로 위에 있는 그 부친처럼 경로자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단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란에다는 넣을 수가 있어요. 예. 만약 장애인이 아니면 일반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란에다 넣어야지 공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김정은 본인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고 김정은을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 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부친하고 본인이 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은 당연히 되는 거니까 부친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자가 맞으므로 공제가 됩니다. 보험료 카드로 결제한 건 중복공제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공제 안 됩니다. 박건의 장애인 배우자라고 돼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김정우를 계약자로는 장애인 전용 보험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예. 자, 이거 배우자하고 김정우를 보시면 김정우는 본이니까 내버려두고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면 되는 거죠? 장애인 배우자 31세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으므로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거두개다 돼요. 마지막에 자녀 보겠습니다. 김경숙 자녀 6세 유치원 등록금 200만 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입력을 할때 항상 알아두셔야 될 거는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하고 소득금액 따짐. 그다음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하고 소득금액 안 따짐. 교육비, 직계존속 교육비 공제 안 됨. 나이 안 따짐, 소득금액 따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형제자매 신용카드 공제 안 됨. 나이 안 따지고 소득금액 따짐. 지문에 나온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금저축.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만 공제됨. 그 다음에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하고 소득금액 따짐. 이런 거 항상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부터 열심히 봐두시고. 그럼 나머지는 그 해당되는 세부 내역에 공제되고 안 되고를 학습을 하셔야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입력을 하고요. 네,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천징수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예, 상단에 F2 코드를 누르고요. 예, 김정훈을 불러옵니다. 예. 자,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원, 그 사람 한명한명 나오면요. 그냥 한 명씩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질병 치료비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의료비. 경로자는 65세 이상입니다. 의료비의 경로자는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그 외우십시오. 65세 이상. 의료비 쪽은. 여기에다가, 예.
아버지 거 먼저 넣었어요. 부친. 창을 닫고 기부금. 기부금 해보겠습니다. 기부금 아무 데나 더블 클릭. 이재민 돕기 성금이 법정 기부금이거든요. 예. 저 모친 거120 넣고 창을 닫고.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통과. 장모님의 질병 치료비나 되죠? 다시 의료비를 더블 클릭. 자, 이렇게 사원 한명한명그 나오면 사원 한 명이 아니라 그 가족 한명한명 나오면 한 명씩 한 명씩 넣고 똑같은 자리면 예. 덧셈을 해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의료비로 왔고요. 장애인. 장모님 장애인이시죠? 예, 50 넣고. 자, 그다음에 본인 거. 본인 거 보험료. 본인이 든 보험 있죠? 예, 부친을 피보험자라고. 부친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일반에 120.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배우자 장애인도 보험료가 있으니까 곧바로 장애인 란에다가 20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한 거 좌측에 42번 신용카드 누르시고,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신용카드 결제한 300만 원이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전통시장에 300을 넣습니다. 자기 토탈 금액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예, 됩니다. 예, 그냥 300만 원만 넣으십시오. 그럼 유치원 등록금, 교육비 더블 클릭하고, 취약전 아동이죠? 예, 거기다 더블 클릭하고,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200만 원 넣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처리가 끝났습니다. 맨 밑에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상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말은, 신용카드에 2015년 사용분이 2014년보다 크면은 그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예. 밑에 거 넣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 2015년 게 2014년보다 넣으면 추가로 더 공제해주는 게 있는데, 2015년 사용분이 2014년보다 크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분이 있는데, 이를 추가 공제율이라고 그럽니다. 없는 것으로 한다는 거는 이 데이터는, 예, 무시한다라는 말이에요. 데이터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하고 예, 빠져나오시면 시험 볼 때는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